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현재 한국의 상황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기자회견도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함께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배분권이자 기본이자 건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겁니다. 권력 교체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은 전체주의 체제이자 독재체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민정 후보가 어떻고 정의명 후보가 어떻고 그런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본인의 가장 원천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야말로 군대 직전에 내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주고 들었고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4월 지난해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그야말로 학자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탐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4.15 총선뿐만 아니고 4.15 총선에서 나타난 꼭 같은 형태의 조작 패턴이 지방선거, 대선, 보궐선거 모든 분야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우파 진영이나 야당분들은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도가 높으면 이길 수 있다.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선거 투표에 가운데 최소한 10%는 시범 준비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80% 유권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0%의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격차는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에 참석하신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번에 인천 영수구 원로부터 시작되는 재검표에서 확고한 합리적인 올바른 그런 재판 결과를 얻어낼 수 없으면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2004년도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2004년도에 베네수엘라는 스마트매틱이 상용화에 성공해가지고 그때부터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격적인 소위 조작 선거가 치러집니다. 매번 3년에서 5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질 때마다 너무나 집권층이 악정을 베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야당이 이길 것이다, 이번에는 야당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17년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야당이 못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참석하신 연세가 좀 되신 분들도 물론이지만 젊은 30, 40대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의 선거 무결성과 선거 정직성 문제가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쪽박을 차고 자유를 잃고 심지어는 멀리 길로 들어선다는 그런 중차대한 의미를 깨우쳐야, 그래야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저는 이틀이 지났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6월 28일 인천 영수구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는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전국의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 대해서 조작행위와 비례대표에 대한 조작행위가 통계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 통계적 검증을 전국 지역구 250여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인천 영수구에서 현장 검증에 성공한 겁니다. 현장을 막상 따보니까 통계 분석이 착하게 맞아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민경욱 전 의원께서 6월 28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6월 28일 재검표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6월 28일 재검표 결과 저는 사전투표함에 들어있던 유권자가 됐던지 기표도장으로 직접 기표도장을 인중을 뭉쳐 가지고 찍은 그 투표함에 최소 70%에서 100%를 갈았습니다. 70%에서 100%. 그런데 70%는 제가 볼 때 최소한이고 아주 더 많이 갈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무효된 사전투표를 가지고 70에서 80%를 해당 간 게 이번에 그 급조된 재검표 결과에서도 그렇게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를 보호하고 비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그 모든 증거의 가장 최종 결론은 사전투표지를 인쇄해서 뭉태기로 쳐박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일반이 침묵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실체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3월 15일 부정선거가 터졌을 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그야말로 4월 사전투표였지 않습니까? 4월 사전투표가 훨씬 더 극악한 종류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번에 6월 28일 재검표가 가장 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천대엽 주심이 주재한 인천 연수구 의뢰 재검표는 엉터리 재검표입니다. 맞아요. 가짜 재검표입니다. 엉망진창 재검표입니다. 거짓 재검표입니다. 왜냐?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죠. 재검표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 들으시고 오늘 저녁에 제가 두 편 정도 하도 열을 받아서 천대엽 씨가 얼마만큼 문제가 많은지 많게 이번에 재검표를 했는지를 낱낱이 공개하는 방송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검표라는 것은 진짜 투표지를 개수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검표는 가짜 투표지를 개수하고 재검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맨 먼저 이런 재검표에서 뭘 해야 됩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변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변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4월 15일 날 개표 과정에서 스캔을 통과하면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재검표 현장에서 여러분이 원본성을 확보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날 저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책을 많이 쓴 작가이기 때문에 민경 의원께서 올린 SNS의 작은 문장을 보고도 거의 그때 시나리오가 그냥 머리처럼 그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날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 양보하자 아주 완고함을 보인 것이 바로 문구하니까 이미지 대조는 절대 안 된다. 이미지 대조는 오늘 안 된다. 그것을 세 번, 네 번 강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께서 재검표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시한 그 소위 이미지 파일이 위조본이자 변조가 된 것이다.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완고하게 이미지 상호 대조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이번 재검표는 예 그냥 엉망진창 재검표를 했지만 예 그 한 속에서도 엄청나게 무더기 인쇄된 사전투표지 용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예. 그럼 4월 15일 날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만일에 상호 대조하게 되면은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아시고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재판부에 뭐를 제출했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재판부에 뭘 제출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스캔을 통과하면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모지 원본 파일을 예, 위변조했습니다. 그 위변조한 것의 바탕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직접 분위기를 하진 않았으니까 확실히 못하겠지만 제가 추론은 그 위변조한 것을 가지고 예, 새로운 사전투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또 그걸 투표지 예, 스캔을 받아가 또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4월 15일 날 원본에서 위변조한 거하고 그 다음에 6월 28일 날 하기 전에 투표함에 있던 것을 투표지 이미지한 것은 아주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위변조된 것을 예, 재판부에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직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그런 공적 그런 정보인 투표지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실물 투표지의 부분과 정도의 중요한 것을 삭제하거나 제거했다는 것은 그냥 단 하나로 이야기하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날 들어갔어요. 예. 내가 만일 대법관이면은 원본 가져왔냐 묻고 원본 없습니다. 선관위 측에 피고인이 이야기가 나오면 선거 무효소송 끝.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맞아.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많은 예, 4만 장에 가까운 그런 인쇄된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에 재검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심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양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양반 지금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이게 다 밝혀지면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최고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은퇴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대의 대법관이 어느 정도의 강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도 고민을 하겠죠. 선에 쓸 건지 악에 쓸 건지 정의평에 쓸 건지 부정에 쓸 건지 빛에 쓸 건지 어둠에 쓸 건지 그동안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예, 저는 이 소위 선관위의 카르텔과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조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참정권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울 의지가 없으면 또 뭉개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엉망진창에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이 입을 닫고 있고 언론과 방송사가 다 입을 닫고 있고 검찰이 거의 그냥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대법관들도 그냥 유한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보다 훨씬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배가 고프고 가난했지만 정의에 대한 기계도 있었고 얼굴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도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좀 불러지다 보니까 나라가 그야말로 좀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주변에 10명, 100명, 1000명 정도로 이 정보, 예, 인쇄된 소위 사전투표지가 투표지함을 채웠다는 그 내용을 예, 문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영상도 괜찮으니까 주변에 흔히 많이 알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조 지원군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모으시는데 힘을 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길게 보면은 결국은 진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빛에 선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필코 승리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